여기 멀쩡하게 잘 작동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의 가습기가 있습니다. 어? 어머 옷으로 바뀌었네? 안녕하세요, 3D펜 딴디입니다. 먼저 어머어스의 뚝배기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펭수를 만들 때 사용한 투명 원형 방구를 이용하면 쉽게 반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멍어스의 절구통 같은 몸을 유리병을 가져와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종이를 한 겹 덧대서 몸통을 하나 더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특별히 개조한 다리미 인두기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제가 개조한 세상에 하나뿐인 이 다리미 인두기만 있으면 금방 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 더 남았구나. 이번에는 안쪽 물통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몸통과 물통이 딱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지? 미니 글라인더로 한번 다듬어 주겠습니다. 종이 사포로 문질러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스틱 사포로 한 번 더 다듬어 주겠습니다. 사포질 할 때 꿀팁은 팔을 걷어주고 한 번에 스틱 사포 두 개로 다듬어 주면 빨간색 필라멘트를 세 배 더 빨리 다듬어 줄 수 있습니다. 다듬어진 몸통 위에 머리통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좋은 생각, 착한 생각을 하면서 음란마귀를 다듬어 주겠습니다. 원기둥에 선을 그어주기 위해 고무줄을 이용해 줍니다. 기준이 되는 고무줄 위에 연필로 잘라낼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 이번에 장만한 원형 톱날을 이용해 선을 따라 깔끔하게 잘라내 주겠습니다. 깔끔하게 잘리기는 하지만 필라멘트가 톱날의 열에 의해 녹아 지저분하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대형 쇠줄을 이용해 톱으로 자른 부분을 다듬어 줍니다. 아주 깔끔하죠? 머리와 몸통도 뚜껑과 본체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완벽하게 분리가 된 모습입니다. 공기통이 될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손으로 대충 측정해 줍니다. 등 뒤에 있는 걸 만들 건데 이름을 모르겠으니까 공기통으로 부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저의 손으로 도면을 제작해 주겠습니다. 도면을 따라 공기통이 될 부품들을 만들어 줍니다. 우선 뼈대를 필요한 수량만큼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진 뼈대를 바닥에 두고 필라멘트로 채워줍니다. 인두기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로 공기통 모양으로 대충 고정해 준 뒤에 몸통에 공기통이 붙을 부분을 제거해 주기 위해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동그란 면에 직선을 그리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마스킹 테이프로 표시를 한 뒤에 그려주면 꽤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몸통에서 공기통이 붙을 부분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머리통 쪽도 그라인더로 조심스럽게 부러뜨려 주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기통을 만들어 몸통에 붙여 주겠습니다. 위쪽 면은 머리 모양을 따라 잘라내 줍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공기통을 몸통과 머리에 용접을 하듯이 연결해 주겠습니다. 바닥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수조통과 몸통의 바닥면을 종이 위에 대고 표시해 줍니다. 수조통의 바닥을 동그랗게 만들고 본체의 바닥을 모양을 따라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닥에서 떼어낸 뒤 물티슈로 붙어나온 종이를 닦아내 줍니다. 놓치지 않게 잘 잡고 닦아줍니다. 공기통과 몸통을 인두기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종이 호일을 가져와 필라멘트 위에 대고 인두기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종이 호일을 이용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려집니다. 아까 용접하듯이 연결해둔 몸통과 공기통을 가져와 우드버닝 툴로 다듬어 주겠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가습기의 뚜껑이 될 부분과 몸통이 될 부분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으아! 임포스터 같은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바닥면을 미리 만들어 놓은 수조통에 붙여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통 3D펜 작업을 할 때 실제 속도입니다. 이렇게 인두질하는 속도도 아주 천천히 작업을 해야 깔끔하고 튼튼한 완성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이 담길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물을 채워보겠습니다. 물이 셀 틈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제 눈에 눈물처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 제가 너무 쉽게 본 것 같습니다. 바닥에 필라멘트를 한 번 더 두껍게 채우고 꼼꼼히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안 새겠지? 이 정도면 화장실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도. 사실 세 번째 시도 만에 물이 새지 않는 수조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고글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고글이 위치할 곳을 스케치해주고 뼈대를 만들어 붙여줍니다. 바닥에 미리 도면을 그려 기둥을 만들어서 얼굴에 붙여주겠습니다. 그 위에 가로, 세로 기둥을 적당히 만들어줍니다. 이제 필라멘트를 꼼꼼히 많이 채워주겠습니다. 이제 이걸 또 다듬어주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제작한 인두기가 사망했습니다. 전자제품은 역시 순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고글 부분을 다듬어줍니다. 가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멀쩡하고 비싼 가습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무드등도 나오고 안개모드로 분무도 되는 제가 직접 구매한 가습기입니다. 먼저 뚜껑을 모두 열어줍니다. 그리고 바닥 부분을 보면 고무가 있는데 이 고무를 제거하면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를 풀어주겠습니다. 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들을 풀어주고 나사를 제거해서 모든 부품들을 제거해줍니다. 이건 이 가습기의 핵심 부품인 진동자입니다. 나중에 써야 하니까 조심스럽게 분리해줍니다. 리모컨과 터치 버튼이 있는 이 부품도 부러졌나?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 구멍을 내줄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가습기는 물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라 진동자가 수조통에 정확하게 밀착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동자가 위치할 부분을 필라멘트로 채워줍니다. 바람이 나오는 팬을 수조 옆에 달아주겠습니다. 이제 진동자를 제자리에 위치해서 나사를 조여주고 물을 채워보겠습니다. 아까 테스트했을 때 전혀 새지도 않았으니까 과감하게 물을 부어줍니다. 또 새네. LED가 위치할 곳과 전원이 위치할 곳을 표시해주겠습니다. 인두기로 구멍을 내주겠습니다. 전원을 고정해줍니다. LED와 터치 스위치, 그리고 리모컨을 고정해주겠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칠 수 있게 바닥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 형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열고 닫을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메인보드를 바닥에 고정해주겠습니다. 구멍에 필라멘트를 쏴주고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나사처럼 쉽게 고정이 됩니다. 분무구멍을 머리 쪽에 만들어주겠습니다. 구멍을 내고 나니까 꼭 저금통 같네요. 계속 물이 새면 그냥 저금통으로 마무리 채색을 위해 서페이서를 도포해주겠습니다. 이럴 거면 왜 빨간색 필라멘트로 만들었지? 하고 속으로 생각하셨죠? 서페이서를 뿌려주면 힘든 사포질을 하지 않아도 아크릴 물감이 잘 채색됩니다. 마스킹해둔 비닐과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수조통과 본체를 3D펜으로 연결해주겠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꼼꼼히 연결해줍니다. 이번 작품은 크기가 커서 빨간색 아크릴 물감 하나를 전부 사용해주겠습니다. 과감하게 짜주고 소심하게 붓으로 살살살살 터치해주겠습니다. 한 두세 겹 정도 색을 덧발라주면 물감이 모자랄 뻔했는데 원하는 빨간 어몽어스 캐릭터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고글에 파란색과 하얀색 하이라이트를 칠해주면 이제야 어몽어스 캐릭터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만들려고 제가 미대에 비싼 학비를 주고 4년을 다닌 것 같습니다. 물이 새지 않게 글루건으로 진동자를 고정해줍니다. 꾹꾹 눌러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주고 나사로 확실하게 고정시켜주겠습니다. 붙여줬던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해주겠습니다. 이제 가습기의 본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드려서 밀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바닥에 고무 패킹을 글루건으로 고정해줍니다.
다시 물을 채우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쓸데없이 멋있게 돌려줍니다. 가습기를 켜주면 가습기가 임포스터로 지목되었는지 울고 있습니다. 공기의 방향이 물 쪽으로 가게 다시 조정을 해야 하고 진동자 위로 뚜껑을 하나 더 설치해서 어몽어스가 울지 않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먼저 아까 공기통에서 잘라낸 안 쓰는 조각으로 뚜껑을 만들어주겠습니다. 가습기는 공기의 흐름이 아주 중요한 전자제품입니다. 대충 만들면 제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3D펜 유튜버 분들이 다른 건 다 만들었는데 가습기는 왜 안 만드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파이널 최종 인두질이 될 것 같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수조통에 물을 다시 채워주겠습니다. 오케이, 불 잘 들어오고 리모컨으로 가습기를 켜보겠습니다. 오케이, 리모컨 잘 되고 터치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어몽어스 가습기를 만들면서 가장 큰 수확은 제가 이 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었다는 끈기는 아니고 유튜브 초반에 쓸데없이 많이 산 이 빨간색 필라멘트를 이번에 거의 다 쓴 게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저금통으로 끝을 낼까 5조 5억 번은 고민을 했는데 동전 쓸 일이 없어서 가습기로 겨우겨우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몽어스 캐릭터로 가습기를 만들어봤고요.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3D펜 딴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